유화 송생과학의 송쌤입니다. 저 오늘은 6단원 물질의 특성 2차 시 밀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가 왜 물질의 특성인지 그리고 이 밀도를 활용하는 예가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용유의 양이 물보다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식용유는 보통 물 위에 뜨는데요. 그 식용유의 양이 많아지면은 물보다도 이제 많아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결과 영상은 제가 카드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은박지와 백금방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거를 발견했어요. 왕관하고 금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 유레카를 외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 밀도라는 개념을 이용하면은 이런 모양이 같고 크기가 같은 반지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하고 측정한 값으로 밀도를 구하여 은반지와 백금반지를 구별할 수 있는데, 이 원리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밀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임을 설명하고 밀도의 공식과 이를 이용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자, 부피가 같은 스타이로폼 공과 쇠공을 물에 넣으면요, 스타이로폼 공은 물에 뜨고 쇠공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스타이로폼 공하고 쇠공은 질량 차이가 있으니까 쇠공이 가라앉고 스타이로폼 공은 뜨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가 같은 거 말고 질량이 같은 걸로도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질량이 같은 스타이로폼 공과 쇠공을 물에 넣어도 스타이로폼 공은 뜨고 쇠공은 가라앉는다는 거죠. 선생님, 부피로도 설명을 할 수 없고 질량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즉, 물질이 뜨고 가라앉는 현상은요, 질량이나 부피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학자들은요, 이 질량하고 부피를 적절하게 섞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밀도는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입니다. 즉, 단위 부피에 해당하는 물질의 질량을 말하려 하고 있고요. 단위는 킬로그램을 미터 세제곱으로 나눠주거나, 그램을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나눠주거나, 그램을 밀리리터로 이제 나눠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는 건데, 단위 부피당 무게가 얼마나 되지? 부피를 고정시켜놓고 질량의 양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그걸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 거고, 우리 실험에서는 실제로는 그램을 밀리리터로 나눈 것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즉, 물질의 밀도를 비교하면요, 물질이 물에 뜨고 가라앉는 현상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물질은요, 밀도가 큰 물질 위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밀도 값이 작으면요, 위로 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밀도 값이 작은 나무가 위로 뜨고요,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컵 속에 있는 물질의 밀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죠. 나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식용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글리세린, 그 다음에 돌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카드로 남겨놨던 실험을 본다면요, 물하고 식용유 사이에 플라스틱이 뜨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부피를 기준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물질의 세 가지 상태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부피가 큽니까? 그렇죠. 기체가 매우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순이라는 거예요. 자, 질량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밀도는 어떤 게 가장 크겠어요? 그렇죠. 부피가 가장 작은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 기체 순으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거짓말쟁이, 물 위에 얼음 같은 경우가 둥둥 뜨잖아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물 같은 경우는 약간 예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부피는 고체가 액체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액체는 기체보다 작은 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액체보다 크기 때문에 밀도를 반대로 액체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가장 작은 기체는 역시 이제 수증기로 둥둥 떠서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액체 같은 경우는 고체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얼음 아래로
이제 물이 가라앉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약 1.1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수병 같은 경우를요, 꽉차 있는 생수병을 냉동실에 넣어두면은 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은 부피가 변하게 될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자, 고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부피가 증가했다는 경우는 이제 상대적으로 분모에 있는 밀도 공식에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분모값이 커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밀도값은 작아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 압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압력 같은 경우는 아무리 가해줘도 고체 같은 경우는 부피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밀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면은 부피가 커지잖아요. 우리 열기구를 가열하면 열기구가 팽창해서 날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가 감소하게 된다는 걸알수 있고, 압력을 가해주게 되면은 부피가 줄어들게 돼요. 풍선은 찌그러뜨리면은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전반적으로 커지게 된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과 구리는 물에 넣으면 모두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구리의 밀도는 서로 같은 것일까요? 역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밀도는 일정한 온도에서 양에 관계없이 같은 물질에서는 일정하고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름으로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그래서 구리나 알루미늄의 밀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요, 실제로 물질을 구별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일기압일 때 값이고 기체 밀도는 25도씨 일기압일 때의 값인데, 기체는 온도와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하기 때문에 기체와의 밀도를 나타낼 때는 온도와 압력을 함께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과학자들이 일기압 25도씨에서 측정한 값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봤듯이 물하고 얼음 같은 경우는 약간 밀도가 차이가 나고 있죠. 물의 밀도는 4도씨에서 1이지만 얼음 같은 경우는 0도씨에서 0.9이잖아요.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뜬다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헬륨 같은 경우는 기체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도 값이 매우 낮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둥둥 뜨어서 날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헬륨이 제일 작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에 소금을 계속 녹이면요, 소금물의 농도가 진해지면서 잠겨 있는 달걀이 점차 떠오르게 됩니다. 혼합물의 밀도는요, 성분 물질이 섞여 있는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달걀이 물의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가라앉았지만, 자, 소금을 녹이니까 소금물의 밀도가 달걀보다 더 커지기 때문에 소금물이 아래로 가라앉고 달걀은 위로 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금물의 밀도에 따른 달걀의 위치 변화는요, 물에 녹인 소금의 양이 많아질수록 소금물이 달걀보다 밀도가 커지므로 달걀이 떠오른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블링이에요. 한번 그 기법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서핑보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잠수부들이 이렇게 납이 달려 있어요. 이 납을 어떤 원리로 활용하는지 볼게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몸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바닷물에 위에 보통 뜨게 되는데, 우리가 영화 같은 거볼 때, 사람을 이제 죽이고 나서 그 다리에다 그 벽돌 같은 걸 묶고 이제 떨어뜨리잖아요. 그 이유가 시체가 둥둥 뜨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밀도의 예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배운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단위부피당 질량을 뭐라고 하죠? 밀도라고 하고,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클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밀도는 일정한 기압 온도에서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고요. 물질마다 고유한 값으로 나타내므로 물질의 뭐다? 특성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눌 것을 뭐라고 했죠? 다시 한번. 밀도다. 밀도가 큰 물질은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물놀이를 할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까닭은 밀도와 관련 지어서 설명할 거예요. 자, 구명조끼는 밀도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렇죠. 밀도가 작기 때문에 물 위로 둥둥 떠오를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놀이를 할 때는 꼭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용해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용해도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물질의 특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